일본 유로파 리그 선수들이 아시안컵 출전을 거부할 정도로 대회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축구 내부의 분열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본의 일부는 한국을 우승 후보로 보지 않으며 이것이 혐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내부의 상반된 반응은 일본의 유명 스포츠 매체 에우재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최대 라이벌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논란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는 축구 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일본 대표팀의 현재 상태와 한국 대표팀의 강력한 전력을 고려할 때이 대회에서 두팀 간의 경기는 매우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역사상 최고의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승 후보인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컵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한국 대표팀은 일본과 함께 우승을 노리는 경쟁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조에 한국은 2조에 속해 있어 두 팀이 결승까지 만나지 않을 경우는 없습니다. 일본은 베트남, 이라크, 인도네시아와 같은 조에 속해 있으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함께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력적으로 봤을 때양팀 모두 조별 리그에서 선두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승에서 만날 경우 그 경기는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현재 해외파 선수의 수가 증가했으며 재능 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바이에 레버쿠젠의 김민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미드필더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토트넘의 에이스 공격수 손흥민과 울버햄프턴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0골을 넣은 황희찬,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하고 있는 덴마크 리그의 조규성 등이 뛰어난 개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기는 아시안컵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기량이 어떻게 맞물려 경기를 이끌어갈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에는 세르비아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의 황인범, 벨기에 헹크의 홍현석과 같은 기술력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포진하고 있어 해외파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재능은 일본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편한 상대가 아니며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여러 팀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호주, 코스트구이자, 그리고 지난 챔피언인 카타르와 같은 팀들도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지만 전력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가장 큰 라이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경기들을 바탕으로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라이벌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은 온라인에서 치열한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일본의 라이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바레인을 이기고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두 나라 간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라이벌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양국 대표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실력을 지켜보며 이 경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16강에서 한국이 이라크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는 한국이 이라크에 패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이 결승까지 오르지 못하고 팀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과 연결됩니다. 일본의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자신감이 흐르고 있으며 아시아 경기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에서 골키퍼와의 1대1 위기 상황을 두 번이나 만들었지만 이라크의 행운이 없어 실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의 행운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한국 대 이라크 경기에서 한국 팀의 마무리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후반에 좋은 선수들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하고 퇴장까지 당한 것은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과 황희찬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우수한 미드필더의 지원을 받아야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한국 선수들의 역량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일본이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6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내 일부는 이를 경기력의 착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회 직전에 친선 경기에서 한국이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일본과 북한과의 비교에서 나타난 일부 극단적인 반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이길 것이라는 기대가 현재 일본 대표팀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일본 선수들이 아시안컵에 대한 출전 의지가 부족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현 상황은 일본의 유럽파 선수들이 아시안컵 출전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심지어 일부 선수들은 출전을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우승 희망과는 달리 일본 대표팀 내에서는 대회 우승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안컵에서 일본 대표팀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대회의 진행에 따라 다양한 반응과 변화가 기대됩니다. 일본 대표팀 내의 분위기는 현재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주요 선수들이 아시안컵 출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팀의 결속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공격수 부보 다케 우사는 최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경기를 마친 후 아시안컵 출전과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급여를 주는 팀이 레알 소시에다드라며 대회 참가가 의무적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일본 대표팀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스널에서 뛰는 일본 대표팀의 수비수 도미야스 다케이 역시 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불평을 표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이 여름에 개최되길 바란다며 1월에 대회가 열리는 것이 선수들에게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강제가 아니었다면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태도는 팀 내 단결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로 불리는 미토마 가오루의 발목 부상도 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상 회복에 최대 6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조별 리그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대표팀의 비상이 걸린 상태로 한국 대표팀에게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향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팀에는 역동적인 공격수이자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 바이에르 미넨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주축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강인 등 역대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대회가 한국에게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주장 손흥민에게 강력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손흥민 역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열정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 대표팀은 선수들의 낮은 출전 의지와 부상 등의 문제로 인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자칫 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팀의 결속력과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4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물론 다른 경쟁팀들에게도 한국 축구의 진정한 위상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뉴스의 끝입니다. 다음 소식을 기다리시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